시간, 세 시즌, 두 시간 그러지 않았어? 그쵸? 보면 네. 타이저나 우리 입중계 할 때. 아, 어떻게 야, 뭐야, 빼! 씨! 이러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손님이 홀름 막 좋아. 이 다수는 이 패턴이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어제 슈팅이 무려 토트넘이 35개를 때렸다는데. 네, 35개였나? 상대는 4개? 뭐 이거 못 때렸다는 거야. 3대 2였지만. 그러니까 그냥 사실 가둬놓고 패는 경기. 그리고 우리가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하는 것처럼 풀백도 안으로 집어넣고 이쪽도 보니까 왜 미드필더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두 명은 무조건 빼야 된다. 뭐 산체스하고 아까 탄강가? 네. 이렇게 라인을 올릴 거면 무조건 그렇지. 센터백은 영입해야 돼. 그럼요, 그럼요. 이거 영입 안 하면 이 축구 못 합니다. 네네. 할 수는 있겠지. 계속 쳐요. 계속. 경기는 재밌는데 계속 쳐. 자, 다음은 이제 토트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토트넘이 어제 웨스트햄과 프리시즌 첫 경기를 가졌는데 그동안의 토트넘 감독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좀 명확하게 네.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팀은 2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건 손흥민 선수의 결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늦게 합류해서 그런 거죠? 네,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당연히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손흥민 선수가 훈련을 두 번 참석했다. 그래서 훈련 양이 좀 부족하고 예. 컨디션도 안 올라와서 그래서 뭐 못 나온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프레시즌 첫 경기에는 주전 선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뭐 종종 있거든요. 글쎄요? 당연히 준비가 안 되면 그럼요. 뭐 두 번째 경기부터는 뭐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 하얀 쪽으로 해리케인, 솔로몬, 메디슨, 클럽세스키 여기가 이제 이쪽 라인이 하얀색이 전반전 선발.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히샤리슨, 페리시치, 로셀소, 디바인 여기가 이제 후반전 교체 네. 멤버들인데 선발의 공통점은 어쨌든 영국에서부터 어느 정도 훈련을 하다가 호주로 넘어온 친구들이에요. 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바로 그렇죠. 캠프로 함께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왜 무리를 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잖아 일정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 아마 예, 다음번 경기나 이렇게 또 조금씩 이제 몸을 만들 겁니다. 네. 네. 자, 어제 경기만 놓고 보면 이제 슈팅 수는 30개 대 4개. 토트넘이 뭐 압도적으로 많았고 점유율 7대 3.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누누 뭐 콘테 감독과는 전혀 다른 결을 보여줬는데 네. 좀 전술이나 어떻게 봤는지. 뭐 그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예상됐던 네. 사실은 뭐 셀틱이나 오요코하마 있을 때 했던 전술과 매우 그냥 거의 그대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선발 라인업에서 풀백들 네. 뭐 포로라던가 뭐 에메르송 로얄이라던가 우도지라던가 레길론이라던가 모든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 그러니까 예.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하는 축구를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맨시티 축구처럼 볼을 좀 점유하고 싶어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건 분명하다 예. 그런데 단점이 좀 크니까 이게 올라오고 라인도 높이면 당연히 그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거고 이게 어제 뭐 점유율도 높고 슈팅 숫자도 많고 했지만 결과는 또 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반전에는 사실 더 먹힐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확실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명과 암이 너무 뚜렷하게 분명한다. 네. 근데 뭐 명과 암이 그렇게 구별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바로 왔기 때문에 경기를 다 풀로 보진 못했어요. 네네. 나중에 하이라이트나 이렇게 보고 또 많은 이야기를 봤는데 현재에서도 분석한 걸 느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재밌다. 재밌다. 아 그렇죠. 네. 재밌다. 스타일이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토트넘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의 기억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갔을 때잖아. 그 포체티노가 이끌었을 때 데스크라인. 네. 와 진짜 젊은 선수들 당시에 막 젊은 선수들 막 20대 초중반 이런 선수들 막 앞에 막 부닥치고 싸우고 끌어내면 네. 하고 와 그래 이런 게 축구 지금 막 갑자기 교체 투입돼가지고 막 세 골 넣고 막 맞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네. 데스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경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 누누가 누구지 막 이런 거 하고 막 무리뉴 오고 막 이러면서 콘테 오르니까 약간 수비적인 축구에 좀 질려버렸잖아 네, 네. 그래서 딱 왔는데 지금 보니까 기록이 이날 경기 점유율이 7대 3이었다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토트넘 경기 보는데 최근에 7대 3이 어딨어. 우리. 아, 반대였지, 반대. 우리 한 3시즌, 2시간 그러지 않았어? 그쵸, 보면 네. 타이저나 우리 입중계 할 때, 어떻게 야, 뭐야, 빼! 씨! 이러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손님이 홀름 막 좋아. 이 다수는 이 패턴이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7대 3이었고, 어제 슈팅이 무려 토트넘이 35개를 때렸다는 거야. 네. 아, 35개였나? 상대는 4개? 뭐 이거밖에 못 때렸다는 거야. 3대 2였지만. 그러니까 그냥 사실 가둬놓고 패는 경기 그리고 딱 보니까 그러더만 진짜 이게 셀틱에서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하는 것처럼 풀백도 안으로 집어넣고 이쪽도 보니까 왜 미드필더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아 미드필더 올라왔다 아니 난 비수마가 그렇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계속 침투하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재밌지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뭐 어제 그렇게 경기가 뭐 사실 뭐
한 가지는 지금 상관없는데 스타일만 보면 되는데 네네네. 그리고 아 아까 바로님도 얘기하셨는데 두 명은 무조건 빼야 된다. 뭐 산체스하고 아까 탄강가 네. 이거는 아까 페노가 얘기한 거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라인을 올릴 거면 무조건 그렇지. 센터백은 영입해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영입 안 하면 이 축구 못 합니다. 할 수는 있겠지. 계속 쳐요. 계속 경기는 재밌는데 계속 쳐. 이런 좀 이따 김실자한테 물어봐. 이런 걸 할 수 있어. 경기는 재밌는데 어느 정도 승점을 따려면 센터백을 영입을 하되. 네. 근데 일단 만약 이렇게 축구를 계속 한다. 이제 포테글루 감독이 한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좋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 이제 보면 중앙에 굉장히 밀집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공간 침투하고 약간 이제 측면도 좀 벌려주고 이런 느낌인데 결국 이번 시즌 손흥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활약도 좋을 것 같아. 계속해서 이제 공간 찾아가는 움직임들을 보였잖아요, 어제. 어떻게 보십니까, 손흥민? 뭐 크게 두 가지인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어제 솔로몬이나 페리시치가 했던 역할. 네. 그러니까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손흥민까지 중앙으로 가면 그건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그 추구하는 축구,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따라가려는 축구랑 전혀 멀어집니다. 네. 일단은 중앙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측면을 넓게 벌려주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길론이나 우도지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손흥민 선수 좀 측면에서 넓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히샬리송이 했던 역할이죠. 손흥민 선수를 약간 또 중앙에 배치를 하면서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제 뭐 페리시치나 솔로몬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대신 나오고 손흥민 선수는 중앙에서 이 선수들이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분산시킬 때 침투하는 역할. 이거에 집중하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원래 잘하는 그런 플레이다 보니까 더 좋은 플레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갖게 했던 경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예를 들면 김민재 같은 센터백이 있으면 너무 좋은 축구죠. 그러니까 센터백 영입이 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진짜 토트넘 과제는. 그러니까 지금 탑소바라든지 얘기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축구 하려면 이건 무조건 지금으로도 내려도 사실 불안한 애들인데 센터백 내려도 불안하잖아. 올리면 말도 안 돼. 그렇지. 센터백은 좀 좋은 친구들 좀 사줘야 돼. 빠르고 좀 노련한 센터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